영화 브루탈 일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테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자, 우리 M. 이거 뭐였죠? B 동사. 그렇죠. It. 무슨 동사? 일반 동사. R. B 동사. Go. 일반 동사, run, 일반 동사, is, be 동사, jump, 일반 동사. 자, 우리 이런 것들, 우리가 동사,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배울 거냐 한번 보실게요. Lily. 사람의 이름. 그쵸? 그리고 스마트폰, 사물의 이름, hour, year, month 이런 것들, 시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room, school, bus stop 이런 것들, 어떠한 장소. 자, 사람 이름, 사물 이름, 시간, 장소, 우리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나타낼 때 명사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준호. 너무 멋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름은 명사. 그렇죠? 그리고 또, 똥. 애완동물 이름이에요. 똥. 웃기죠? 자, 똥. 이것도 동물의 이름이니까, 아하, 그렇구나. 사람, 사물, 장소, 시간.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동사랑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요거, 뭐라고 하죠? 테이블. 그렇죠. 테이블. 자, 그런데 지금 몇개 있어요? 하나 있죠. 자, 우리 영어에서는요, 하나냐, 여러 개냐,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table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 a가 붙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두번 갈게요. a table. 한번 더. a table.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일 때는 뭘 붙인다? a.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수라고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단수. 아, 하나일 때는 단수구나.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table에 뒤에 s를 붙이기로 합니다. 자, 두번 읽어볼게요. tables. 한번 더. table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 개일 때 뒤에 s를 붙이는구나. 우리가 이거를요? 복수라고 합니다. 아, 나 복수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개일 때 단수, 여러 개일 때 복수 이런 말을 쓰는구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른 예시로 한번 더 볼게요. 자, 하나의 사과입니다. 자, 우리 사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애플. 그렇죠. 자, 우리 앞에 하나일 때 어가 붙는다고 했는데, 뭐지? 왜? 언니 왔지. 이유가 뭘까? 뭐라고요? 모음이라서. 오, 진짜 똑똑하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자, 우리 모음일 때, 모음 A, E, I, O, U일 때는요, 대신 언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두번 읽어볼게요. 언아뽀. 한번 더. 언아뽀. 그렇죠. 한 개일 때는 아하, 언아, 언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단수라고 하는구나. 자, 기억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여러 개일 때. 자, apple에 뒤에 뭐가 올까요? s. 그렇죠. 자, 두번 읽겠습니다. apples. 한번 더. apples. 잘하셨어요. 자,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이것을 복수라고 하는구나. 뒤에 s를 붙여주는구나 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수일 때, 아하, S만 다 붙여주면 좋은데,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많아?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읽다 보면 익숙해져서 외워집니다. 여러분은 크게 따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명사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뒤에 뭐가 붙었죠? 우리 방금 S를 붙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A book, books. 한번 더. A book, books. 잘 읽으셨어요. 자, a pan, pants. 한번 더. A pan, pants. A girl, girls. A girl, girls.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단어에서는 S가 아니라 ES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A bus, buses. A bus, buses. A box, boxes. A box, boxes. A brush, brushes. A brush, brushes. A church, churches. A church, churches. 그렇죠.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날 때 어떤 것들이 있냐? ES가 오는데요. 예를 들면 a potato, potatoes. A potato, potatoes. A tomato, tomatoes. 한번 더. A tomato, tomatoes.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요, 자꾸 보면서, 따라 읽으면서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막 규칙한다고, 막 공식처럼 뭐일 때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예외입니다. 읽어볼게요. A photo, photos. A photo, photos. 자, 그 다음, 피아노. A piano, pianos. 한번 더. A piano, pianos.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IES. 그렇죠. 자, 어떤 건지 볼게요. A city, cities. 한번 더. A city, cities. 이런 것도 있네요. A party, Paris. 한번 더. A party, Paris.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F로 끝날 때는요. 우리 F로 끝날 때는, 그렇죠. V로 바꿔주고 ES를 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A leaf, leaves. 한번 더. A leaf, leaves. 그쵸. 여기서 V는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갈게요. A leaf, leaves.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해요. 우리, a knife, knives. 한번 더. A knife, knives.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거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꾸 보면서. 자,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지붕이란 뜻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A roof, roofs. 한번 더. A roof, roofs. 그렇죠. 아시겠죠? 이거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또 규칙에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같이 읽으면 외워지는 마법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물고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ish. 그렇죠. 우리 물고기 한 마리일 때, a fish. 여러 마리일 때도 fish라고 합니다. 여기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형태가 똑같다. 똑같은 게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쵸? 응, 원래 붙어야 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봐뒀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씩 갈게요. A fish, fish, a fish, fish. 자, a deer, deer, a deer, deer. A ship, ship, a ship, ship. A goose, geese, a goose, geese. A mouse, mice, a mouse, mice. 어, 이거 뭐죠? 그렇죠. A foot, feet. A foot, feet. E. A tooth, teeth. A tooth, teeth. 어, 요거는 사람입니다. A person, people. 한번 더. A person, people. 남자죠? A man, man. 여기서는요,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복수요. 한번더 갈게요. A man, man. 그렇죠. 자, 여자입니다. A woman, women. 자, 발음이 좀 달라지니까 유의하세요. 한번 더. A woman, women.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 child, children. 한번 더. A child, children. 잘하셨습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올바른 문장입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She has three childs. 어? Childs. 어린이들. 뭐였죠, 방금? 그렇죠. Children. 잘하셨습니다. 들렸고요. 자, 그다음 B번 갈게요. Many fishes are in the sea. Many fishes. 어? Fish. 어? 불규칙 형태 뭐였죠? 그렇죠. 그냥 fish였죠. 오, 틀렸습니다. 그다음 갈게요. We have four potatoes. 어? 맞는 것 같은데? Potatoes. 아하! 여기서는 자음 플러스 오 뭐였죠? E, S가 붙었었죠? 예, 자꾸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I see a woman. 어? 뭐죠? 어가 붙으면 단수의 복수예요. 그렇죠. 단수죠. 그런데 뒤에 women. 이거는 여러 명의 여자들을 나타내는 복수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woman. 한 명의 여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women. 여러 명의 여자들이 돼야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아하, 맞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there are many churches 합니다. 자, 우리 church. 어, ES가 붙었네. 아, 맞다. 요거는 church, churches. 아까 우리 같이 읽어봤었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요런 것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우리 댓글에 퀴즈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A giraffe eats leaves. 자,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Lives. Lives.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런 규칙이라든지 불규칙 좀 외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같이 계속해서 따라서 읽고 보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고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